진미채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 장아찌 하실 때보다 훨씬 표정들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사실 저희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하나씩 맛을 봤어요. 그래서 미각이 다시 살아 돌아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요? 부지만 볶지 않아도. 부지만 볶지 않아도. 여기서 끝! 그거는 좀 뭔가... 좀 시작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비율이 되게 쉬워요.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은 충분히 다 만드실 수 있는데 그 포인트는 딱 그거예요. 맵게 할 거면 고추장을 가고 아니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고추장을 뺀다고 치면 여기 있는 설탕, 간장, 물엿을 1:1:1로 잡으시면 돼요. 고추장을 넣으실 거면 고추장까지 껴서 1:1:1:1로 넣으셔도 되고요. 외우기 편하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씩?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넣을게요. 네. 그래서 이 간장을 넣는 양은 네. 이 친구를 골고루 후라이팬 같은데 쫙 펼쳤을 때 얘네가 전체적으로 양념이 닿을 정도의 양. 아, 살짝 젖을 정도로? 예, 액체인 상태로 넣으면은 이 친구가 바닥에 깔리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로 펼쳤을 때 들어가는 정도의 비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음식은 솔직히 황금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드시는 분들도 다 틀리는 거고 그쵸. 만드는 사람도 기호나 식성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베이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셔서 아 나는 단맛이 좀 줄었으면 좋겠어 라면은 그냥 다음부터 하실 때는 뭐 설탕의 비율로 반을 잡으시거나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매장에 한번 내보시고 손님들 피드백을 들으면서 조금씩 추가하고 뺄 건 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뭐 저는 반찬대장이잖아요. 반찬대장? 네, 반찬대장 차민우. 이게 아, 네. 이제 제 네. 항상 얘기하는 대장이셨어요? 반찬대장. 어, 그죠. 대장이요. 어, 반찬대장. 몰랐어요. 제가 반찬대장이에요. 아, 모르셨어요? 쫄보신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반찬 쫄보. 반쫄인 줄 알았어요. 반쫄인 줄 알았어요. 반쫄. 일단은 이 정도 하시면 되니까 네. 뭐 저는 네. 이제 다음으로 가야죠. 대장님, 네, 네. 대장님께서 네, 반찬 대장이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하는 반찬도 솔직히 아 이거 맛이 없었어요 이런 손님도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그럴 때는 상시적으로도 이렇게 기회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요리를 하는 아니면 그렇죠. 사장님들이 해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아, 하니까. 맞습니다. 다 녹을 때까지 또 휘휘 저어서. 네네네. 그리고 팁은 양념장을 네. 먼저 만들어서 네. 이 친구를 가열을 해서 좀 더 섞인 상태에서 이 재료를 넣고 볶아주는 게 아, 골고루 양념이 되게 하는 먼저 양념을 어느 정도 볶아주고 이제 그 다음에 예, 예, 재료를 맞습니다. 넣는 게 훨씬 좋다 편하게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끓여주면 네 골고루 뿌리게끔 네. 아 마요네즈는 여기서 그냥 다 녹게끔 네네네. 끓여주면 되는 거 근데 얘를 네. 끓일 때도 지금 제일 센 불로 주셨는데 뭐 네. 중불이나 약불이 아니라 계속 센 불로 지금은 이거를 끓인다는 개념보다 빨리 섞이고 얘를 집어넣어서 볶아야 되잖아요. 아, 네. 이거 약불에서 하게 되면은 뭐 천천히 하고 타지는 않겠지만 네네. 쫄아들게 되겠죠. 아...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지금 적은 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많은 양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네네네. 그 많은 양을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라던가 조심해야 될 단계가 있나요? 대량으로 만약에 볶음을 할 때는 가장 주의할 게 밑부분이 no. 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는 아무리 대량이라도 네. 나눠서 충분히 후라이팬에서 허용할 수 있는 용량치만 끊어서 가져오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끓어오르잖아요. 네. 이제 이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한 번에 넣어서 네. 그냥 젓듯이 네. 이러면 이제 양념은 간이 돼 있는 상태고 네. 어? 먹고 싶어.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였죠, 방금? 자충수. 아, 깜짝 여기서도 살짝 등.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먹고 싶어. 아, 저도 약간 네,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양념이 크게 많지 않아요. 금방 흡수가 지금 다 쏙 배워들었어요. 네. 빛깔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 맛있겠다. 되게 팁 중에 하나는 이제 끄시기 전에 네. 이때 참기름이랑 깨를 집어넣어주세요. 얘네는 0.5씩이었잖아요. 0.5씩. 그러니까 네. 아까 비율에서 참기름 아까 비율에 0.5 그리고 깨 0.5 네. 깨도 네네. 오, 대박. 이렇게 하면은 진미채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진미채가 아니더라도 지금 비율로 하셔서
뭐 멸치라든지 네. 아니면 새우라든지 오, 네. 예, 이런 친구들을 같이 그대로 이 비율로 하셔도 충분히 항상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저희가 양파장아찌랑 네. 진미채볶음 만들어봤는데 네. 사실 이 반찬들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언제든지 꺼내서 먹을 수 있고 사시사철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1년 내내. 그럼 저희가 한 번씩 먹어볼까요? 그래도 아니, 만든 건데 셰프님도 한번 저는 밥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네, 밥이랑 먹어야죠. 쌀밥이랑 같이 해서 이게 방금 만든 거라 그런지 이게 윤기가 이 한번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네, 왜냐면은 지금은 마요네즈를 그래서 넣은 거잖아요. 마요네즈. 진짜 맛있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올려서 그냥 반찬만 먹어도 맛있는데 확실히 밑반찬이니까 네네. 밥이랑 먹었을 때 간이 또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근데 쫄깃쫄깃하고 고추장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맵지도 않고 맞아. 제 입맛에 딱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네. 진짜 밥도둑이다 밥도둑 그러니까 Are you ready to have this feeling? Are you ready to have this feeling? Are you ready to have this feeling? Are you ready to have